안녕하세요. NJ 채널 이남주입니다. 아,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 NIIT에서 제가 이제 매핑 워크숍 했던 이제 두 번째 세션을 이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아, 이두 번째 파일. 이제 만약에 여러분 첫 번째 비디오 보시고 인스톨레이션 플러그인 다 하셨고 했으면은 이제 이 파일을 불러와도 에러는 뜨지 않을 겁니다. 자, 해서 클릭을 해가지고 제가 오픈해서 이제 파일을 가져와 볼게요. 자, 가져오면 이제 이렇게 에러가 뜨네요. 자, 뭐 에러가 뜨는지 봅시다. 그리고 오래간만에 열어서 파일은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파일을 여러분들 이 파일을 이제 파스를 한번 다시 잡아줘 보죠. 데이터에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보스 에너지 6번 오케이 요 파일이네요. 요 파일을 오픈 눌러주시면은 자 이제 제대로 잡히네요. 예. 이게 지금 파일 링크가 깨진 것 같은데 이럴 때 이제 확인해가지고 이렇게 디버깅을 하시면 되고 혹시나 일단 제가 저장을 한번 시켜줄게요. 자 됐습니다. 일단 다 정식으로 됐는데 뭐 한번 보죠 어떻게 됐는지. 자 일단 파일을 가져왔죠. 파일을 패스 파인 파일 패스에서 가져왔고 Ctrl Alt Left 그러니까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하시면 어떤 컴포넌트 썼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리드 하는 파일인데 한번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보죠. 어떻게 파일을 리드를 했나. 그래서 이거는 이제 라이노 파이썬의 기본적인 이제 API를 쓴 거죠. 그래서 파일을 이제 리드를 해서 파일을 갖고 오겠죠. 그럼 결국 파일을 갖고 와서 리드 파일을 해 가지고 여기다 담고 그다음에 파일을 크로스를 시켜야 되죠. 파일 IO 같은 경우, 그러니까 IO가 뭐죠? 그 인풋 아웃풋 같은 경우는 그 항상 파일 열었으면 닫아줘야 돼요. 그래서 열고 닫고 우리는 중간에 이 라인을 가져왔죠. 그래서 라인의 루프를 돌면서 출력을 해보고 이 라인들을 데이터로 이제 보내주는 거죠. 결국에는 어떻게 들어왔냐면 이렇게 들어왔죠. 결국 여러분들 그 CSV 파일 보면 일반적으로 뭐 오픈 데이터들 있죠. 뭐 로컬 거론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뭐 서울시라든지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공되는 이런 데이터 세트를 이렇게 파싱하는 지금 그 과정인데 한번 보죠. 일단 이렇게 해서 갖고 왔고 제가 이 파일을 한번 또 열어볼게요. 그냥 그리고 더블 클릭해서 열면 펜이 막 도네요. 이런 아주 그냥 일반적인 그냥 그 파일이에요. 네, 일반적인 그 에너지 보스 에너지 컨섬션들을 이제 로컬 거버먼트가 이제 컬렉트한 이 데이터를 이제 가져온 거죠. 그래서 가져왔고 이제 일반적인 CSV가 뭐냐? 컴마 세퍼레이트 밸류거든요. 그래서 혹은 뭐탭 세퍼레이트 밸류도 여러 가지 형식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어차피 그 텍스트들의 그 조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맞춰서 그냥 파이스를 하면 돼요. 갖고 오신 다음에 얘는 뭐냐? 이 파이썬 컴포넌트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거가 항상 인덱스이기 때문에 걔첫 번째 리스트에서 스플릿이라는데 컴마 세퍼레이시니까 컴마를 기준으로 잘라준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떤 아웃풋을 받을 수 있냐면은 이 데이터들의 그 인덱스 값, 그러니까 데이터들의 속성 값, 프로퍼티 값을 가지고 있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첫 번째 0부터 시작하니까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트 EUI 값이다, 포지션 값이다, 집 값이다, 뭐 그다음에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그러니까 네이밍을 달아놓는 거죠. 인덱싱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보면 될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 컴포넌트는 제가 한게 뭐냐면은 이제 롱디튜드, 라티튜드를 갖고 오는 거죠. 자, 봅시다. 어떻게 롱디튜드, 라티튜드를 갖고 왔는지.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엠티 리스트를 하나씩 만들었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들을 아까 0부터 0에가 인덱스니까 0을 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1부터 돌면 되잖아요. 그래서 1부터 데이터 끝까지 도는데 어떻게 하냐면 컴마 세퍼레이트 밸류니까 컴마를 다 뜯어내라. 그럼 이제 로우가 나올 거잖아요. 그 로우에서도 이제 보시면은 뭐 이제 두 번째에서 얘를 잘라내고 그다음에 얘에서 이 갖고 온 거에서 첫 번째 거에다 넣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거는 데이터에 어떻게 데이터가 초반에 이제 하여튼 클린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갖고 와서 결국에는 롱디튜드로 출력을 하고
결국 롱디튜드 숫자로 출력하느냐, 플로우로 출력하고 그 다음에 이걸 랩, 그 다음에 라티튜드로 출력을 하고 해서 결국 얘랑 얘 포인트를 두 개를 합치면은 이거 여러분들 정확하게 카피해가지고 구글 맵에다 붙여놓자면 그쪽으로 쏙 들어가거든요. 어차피 이제 그 GPS니까, 글로벌 포지션 시스템이니까. 아, 그 랏롱을 가져와서 다 붙여놓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떤 효과를 내냐면은 랏롱을 가져와가지고 포인트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자, 오른쪽 버튼 클릭한 다음에 제가 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줌 하면 이제 이렇게 나오죠. 결국 여기 포지션 데이터들이 다 여기 붙어 있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포지션 데이터를 제가 다 가져온 거예요. 보이시죠? 그 다음에 총이 데이터는 1820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데이터의 포인트들은 이제 나머지 다른 매트릭에 맞춰갖고 스케일이라는 컬러 이런 매트릭스를 집어넣은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자, 우리 처음에 데이터 갖고 왔죠? 여기서 랏롱을 뽑아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특정 데이터를 뽑아낼 거예요. 그래서 사실 10번이라는 말은 뭘 의미하냐면은 10번의 인덱스는 요 10번을 의미하는 거예요. 에너지 스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걸 돌려볼 수도 있고, 그것도 동일해요. 동일하게 그 보시면은 루프를 돌면서 코마를 잘라내고 거기에서 특정 밸류를 갖고 오는데, 사실 이게 문자이기 때문에 숫자로 바꿔주고 해서 담아 놓아가지고 나중에 다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히스토그램 한번 뽑아보고 아웃라이어가 있는지 없는지 나중에 제가 뭐 데이터 사이언스 쪽좀 설명해 줄때 그때 좀더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다음에 값이 크다 보면은 이제 어떻게 뭐 노멀라이즈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값을 좀 눌러주는 거죠. 뭐 그런 것들. 여기는 12번 인덱스 데이터 값도 나오고, 그래서 결국 12번 인덱스 뭐냐, 여기서 그 리포티드 된 어떤 데이터 값인가 보네요. 그래서 이 데이터 값을 가져와 가지고 민맥스를 잡아서 그림을 그려줘서 이렇게 이제 히스토그램을 뽑아주고, 그 다음에 컬러를 추출해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포지션 잡았죠. 근데 10번 인덱스가 뭐라고 했지 아까? 에너지 스타였나? 오케이. 에너지 스타에 맞춰가지고 서클의 사이즈를 준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그 리포트는 이제 컬러를 쓴 거. 그래서 총 4, 4개의 디멘션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주얼라이제이션 된걸볼수 있죠. 사실 여기가 다운타운이에요. 다운타운. 그래서 확실하게 뭔가 일반 그 주거 지역이랑은 좀 다른 패턴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한번 보죠. 제가 바꿔볼게요, 딴 걸로. 인덱스를. 보시다시피 이 인덱스를 바꿀 때마다 사실 이거를 다시 우리가 튜닝을 좀 해줘야 돼요. 아, 이거 서클 튜닝. 아, 서클 튜닝 여기서 해주는구나. 우스. 네, 이렇게 튜닝을 좀 해줘야 되는데, 여기 파라미터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컬러, 요번에 컬러를 좀 바꿔볼까요? 요번에는 뭘로 바꿔볼까요? 뭐 물값이 뜨네요. 자, 6번 뭐야? 아, 글로스 스퀘어 피트 나왔네요. 그거에 맞춰가지고 컬러를 이제, 컬러도 사실 바꿀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런 폴스 컬러 말고도 그라데이션이 좀더 보기 편하시다면 그라데이션을 바꿔주시면 되죠. 근데 이럴 때 이제 컬러들이 오버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좀 다른 컬러 써도 괜찮고, 어쨌든 이건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매핑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진 거기 때문에, 아, 우린 트레이스가 하는 게 아니라 매핑하는 거죠. 매핑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나중에 비디오 만들겠지만, 매핑은 인사이트를 이머징 시키는 게 중요해요. 단순하게 이건 이거니까 1대1 매치해서 트레이스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어쨌든 이그젬플, CSV 이그젬플은 여기까지만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약을 할게요. CSV 같은 경우는 사실은 컴마 세퍼 밸류를 가져와 가지고 쪼개는 거예요. 쪼개 가지고 이제 포지션 중요하겠죠. 라티튜드, 롱디튜드 일단 갖고 와서 포인트로 만들고, 그 다음에 다른 매트릭들을 우리가 이제 가져올 수 있게끔 이제 시스템을 구축을 한 거죠, 파이썬에서 제가. 그래서 인덱스 넘버를 넣으면 그 데이터를 싹 가져와 가지고 거기에 이제 서클의 크기라든지, 아니면 서클을 익스트루전 할 거라면 서클의 높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투명도라든지 컬러라든지 이런 것들 다 파라메터라이즈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매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파이썬을 가지고 어떻게 데이터를 파스하고 만들어내고 하는 이제 그런 예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면은 여러분들 뭐 댓글 달아주시고, 만약 내가 아이 부분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다 주시면 제가 또 따로 비디오 클립을 만들든지 해가지고 좀, 예, 저는 이걸 아니까 대충 설명하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또 제가 미스하는 게 있으니까 주시면은 좀더 이렇게 콘크리트한 그런 머티리얼을 같이 한번 만들어 가보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